냉장고를 부탁해 장성규에게 손석희란. JTBC 후배, 폭소. 점. 아나운서 장성규가 손석희 앵커와의 인화를 전했다. 이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장성규가 손석희 앵커에 대해 JTBC 후배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날 장성규는 손석희 앵커에 대한 질문에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까부는 것이 불편하셨으면 불러서 뭐라고 하셨을 텐데 한 번도 콜이 없으셨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 장성규는 예능에 도전하고 싶어 직접 찾아뵙고 뉴스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도 너의 뜻대로 하라고 하셨다 라며 한번 그 말씀은 하셨다. 방송에서 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장성규는 손석희 앵커는 어떤 존재냐 라는 질문에 제 JTBC 후배다. 제가 입사가 더 빠르다 라고 말해 모두를 당황케 했다. 이에 MC 김성준은 이거 우리 BT도 같이 불려갈 수 있다 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